자, 여러분 오늘은 동네에 있는 고기국수 맛집에 제가 찾아왔습니다. 이 고기국수라는 게 사실 어디가 유명해요? 제주도가 유명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. 여기 가까이 동네에서 또 고기국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랑 가서 한번 맛있게 또 후루룩 짝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가시죠. 동네에서 고기국수로 유명한 집에 찾아가 봤는데요. 여러 가지 국물이 나와 있었습니다. 저는 맑은 고기국수랑 사골고기국수를 시켜서 두 개를 시켰는데 일단은 맑은 걸 먼저 먹어봤어요. 이거는 조개랑 바지락을 베이스로 한 일반 국수였고요. 고기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런지 고소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있더라고요. 되게 시원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골국수는 역시 사골닭배 국물이 아주 진했는데요. 국물이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 사골을 우려먹는다고 해야 되나? 거기다가 여기는 양이 진짜 푸짐해서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맛있는 게 순대였거든요. 순대를 구워서 위에 나오는데 구워서 그런지 뭔가 불맛도 나고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같이 나온 무말랭이랑 이 순대랑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